10개 습관이 있어요. 자, 이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아, 샤워. 샤워기가 왜요? 샤워기잖아요. 아, 이거. 예, 샤워할 때 쓰는 거. 우리가 무심코 하는 샤워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머? 준비를 한 건데요. 이제 그냥 몸 샤워를 하면서 얼굴까지 이렇게 샤워기로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수압이 세잖아요. 이 수압이 센 거는 몸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얼굴에는 큰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얼굴은 굉장히 피부가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압력이나 온도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안은 샤워를 할 때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낮은 수압으로 하거나 세면대에서 세안하는 것이 훨씬 더 동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밑에서 쏘면 이렇게 리프팅 되는 거 아니에요? 샤워기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입 벌리고 아... 이건데. 아, 네. 맞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와... 자, 다음! 하나, 둘, 셋! 모니.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 빨대인데요? 아, 빨대요? 음료수를 마실 때 빨대를 사용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병이 있는데 빨대를 물고 주름 생겨. 그게 오므라들잖아요. 아하. 그뿐만 아니라 이 작은 입구에다가 대고 하는 이런 습관들이 입 주변에 주름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셔요? 이런 입 주변, 마셔? 그래서 무심코 사용하는 빨대나 또는 입 그 물병 등 입을 오므리려고 하는 습관 등이 결국은 이 안에 주름을 만들어서 노안을 만드는 그런 작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과연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아, 때미 수건! 때 수건! 좋은데? 아직까지 떼수건을 쓰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떼라는 거는요,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각질 보호막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세안을 하거나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벗겨져 나가고 다시 재생이 돼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제거를 하게 되면 피부가 보호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빨갛게 되고 따갑게 되고 알러지나 자극 피부염이 생기면서 피부가 노화가 훨씬 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각질 탈락은 일반적으로 다 되니까 일부러 절대로 보호막을 밀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50년 동안 밀었는데 어떡하지? 저는 정관이에요.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쓰라렸더라고. 다음은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어? 베개, 이건 베개예요, 베개. 베개가 왜요? 베개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베개를 왜 그래? 베개를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엎드려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루에 보통 3분의 1을 우리가 자는데 3분의 1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눌려가지고 얼굴이 구겨지는 거죠? 옆으로 베고 잔다. 그럼 얼굴 눌려서 팔자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너무 높은 베개를 한다? 그럼 목에 주름이 생기겠죠?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적정한 높이의 낮은 베개를 해서 천장으로 바르게 자는 것이 주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잘 자라. 네. 자, 다음은 뭘까요? 하나, 둘, 셋! 뭐야? 손? 이거 왜 손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 무심코 사용하는 이 손을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왜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얼굴에 습관적으로 손을 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 눈을 막 비빈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만진다든지 특히나 일상생활에서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지면 굉장히 피부에 안 좋은데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뾰루지나 뭐 이렇게 오돌도돌한 거 생겼을 때 그걸 손으로 뜯는 분 계세요. 이렇게 잡아 뜯어요? 네. 많이 그거를 습관적으로 자꾸 뜯게 되면 세균 감염도 될 수가 있고 거기에 흉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뜻밖의 습관 마지막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이게 뭐죠? 뭐지? 아, 이거 설탕이에요. 설탕? 설탕, 단 음식. 그렇죠. 사실 이 단 음식 자체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설탕 등의 단순당을 섭취를 하잖아요. 네. 시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분해가 될 때 우리 몸에서의 특정 조효소를 다 소모해버려요. 근데 이 조효소가 엘라스틴하고 콜라겐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단 음식을 설탕 등을 즐기게 되면 우리 몸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보호해주는 게 사라지니까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파괴됩니다.